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몽골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텐데 굉장히 의미 있는 비디오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성향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댓글 반응이나 뮤직비디오의 그 전반적인 느낌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저도 기억하는 래퍼이기도 한데 바로 릴더기를 약간 추모하는 성향의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긴신과 플라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힙합 가브얏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인이 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고 플라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가 있네요. 저도 몽골힙합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몇 년 되진 않았지만 릴덕이라는 래퍼를 기억하고 있고 제 영상, 제 반응 영상에도 Rest in Peace 릴덕이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릴덕이 관련된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죠. 저는 뭐 몽골의 힙합 소식을 막 빠르게 접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고 하는지를 나중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느낌이 있어서 많은 몽골 힙합 팬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 뮤직비디오를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긴신이 선보이는 뮤직비디오라면 또 어느 정도 저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뮤직비디오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신과 플라가 협업한 해파 야부야입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앨범 아톡 멋있는데? 그냥 힙합인데요? 아, 이거 그러니까 릴떡이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웨비앤 부즈야. 비유가 너무 좋아. 웨비앤 부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역시 긴신다운 가사야. 야. 야오! 완전 Real Dirty South Hip Hop 사운드입니다. 완전 트랩이에요. 100% 트랩이고 거의 올스쿨 트랩이에요. 긴신이 또 트랩을 잘하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추모하는 거 너무 멋있다. Dirty South 방식으로. 힙합 수상자란 뜻이구나. 약간 이게 Dirty South라고 하면은 전 오히려 이런 음악 스타일이 약간 휴스턴 텍사스 같은 그런 느낌 바이브인 것 같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훅 라인에 목소리를 약간 변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차벤스크루라는 기법이고 미국에서도 서던 힙합 중에서도 휴스턴 텍사스 같은 데서 유행했던 기법이기도 합니다. 아, 한국어 번역이 꽤나 정확하네. 야, 긴신의 가사를 보면 항상 되게 뭔가 챔피언 같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긴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슬프면서도 긴신 자체가 되게 험블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렇게나 래퍼들이 기억을 해주는 거 보면 정말 재능 있는 래퍼였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세상을 떠나는 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진짜 팬들이 많았던 모양인가 봐. 아티스트들도 그를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긴지는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모 방식을. 저렇게 막 입에 그릴 낀 것도 보여주고 골드체인 보여주고 저런 게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 호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음악과 이런 표현 방식으로 래퍼들이 추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모도 하면서 또 자신의 멋도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예,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긴지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 여기서. 긴지 목소리가 되게 터프하고 러한 느낌이면 플라는 되게 부드럽게 가져가네요. 근데 뭔가 추모 성향의 음악을 대중적으로 풀어서 막 보컬리스트 데려오고 되게 이모셔널하게 하면 조회수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힙합 고유의 태도로 오리지널러티 있게 보여줬다는 게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 뭔가 슬픔을 만들어내는 곡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모셔널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더 많은 뷰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따라가지 않고 진짜 러하게 음악을 가져갔다는 거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이 가사는 오히려 차분하고 덤덤하게 그를 추모하는 것 같아. 아, 멋있다. 제가 긴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오니까. 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힙합의 어떤 무드나 바이브들을 그 갖고 오잖아. 고스란히. 야. 세상을 떠나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기억해주고 그걸 떠올려주고 당신이 많이 그립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진 짧은 인생이었지만 멋진 인생을 살아왔는가도 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릴덕이라는 래퍼는 제가 소셜미디어만 보더라도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몽골 래퍼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많은 몽골 힙합 팬들이 오셔서 그를 추모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힙합 아티스트가 릴덕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만큼 몽골 힙합을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긴신 같은 몽골 힙합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래퍼가 아직도 그를 추모하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는 곡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보여주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모셔널한 느낌으로만 만들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고 오리지널러티를 몽골에 갖고 오는 래퍼기 때문에 그답게 트랩으로 더리사우스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트랙으로 그릴까지 끼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루의 멤버가 세상을 떠나거나 뭐 음악적인 동료가 세상을 떠날 때 래퍼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를 추모하거든요. 특히 래퍼들 중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자신의 부도 자랑하면서 다이아몬드 체인에 그 사람의 사진을 액자식으로 넣어서 그 테두리에 다이아몬드로 커스텀한 목걸이를 차는 래퍼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긴신도 그 힙합 고유의 멋으로 그를 추모하는 거니까 그리고 긴신의 가사가 되게 좀 겸손함을 느끼게 하는 가사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Rest in peace, Real Doggy.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